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집에 오늘 등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전등을 한번 켜보고 영상을 한번 올리려고 전등을 한번 쫙 켰습니다. 아직 집에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등을 전기 다마를 전부 이렇게 끼워 놓으니까 집이 좀 사는 것 같아 갖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에는 또 멀쩡한 싱크대를 우리 집사람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싱크대를 또 교체하려고 잡아 뜯고 있습니다. 자, 싱크대 위에 올라가는 단스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자, 집이 전부에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싹 뜯어 고치고 있네요. 아, 저는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은 못 살 것 같은 거 가봅니다. 그래서 집을 싹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짐 정리한다고 지금 또 난리입니다. 여기 1층에 우리 안방인데 오늘은 또 뭐 화장대를 하나 사갖고 와서 화장품을 이제 또 정비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욕조를 하나 만든다고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욕조가 없어서 여기 창고인데 창고를 개져서 지금 욕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집 안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를 1차적으로 했는데요. 안산에서 짐을 전부 가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또 침대를 하나 놓았고요. 이건 집에 여기서 쓰던 침대입니다. 자, 이쪽 방으로 옮겼고 흙 침대가 갖고 내려오는 바람에 이 안방에 쓰던 침대를 이쪽에 놓았고요. 자, 이거는 식탁인데요. 이게 기온이 차니까 이게 터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차니까 이게 터져 버리더라고요. 터졌고요. 자, 여기는 아직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여기는 대충 이 모양인데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사정상 여기는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에도 가구가 놓아졌고요. 냉장고가 지금 보이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2층에 올라가면 또 있습니다. 아, 창고에 또 스탠드 김치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또 창고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2층 거실인데요. 여기다 지금 아직 전기는 꽂지 않았는데 하나가 또 있네요. 자, 이 방도 불을 켰네요. 살짝 보여드리고. 자. 자, 오늘 전구 다마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사각으로 레일 등을 전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아직 등은 안 달렸습니다. 레일 등으로 갔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이렇게 폴딩 도어로 했습니다. 폴딩 도어로 했고요. 자, 들어오는 현관에서 등이 4개 달려 있고요. 가운데 상드리에 등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집사람이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달아놨고요. 자, 여기다가 또 이것저것 또 장식장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서 등을 보면 예, 잘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예, 등이 아 멀리서 봐도 똑같이 보이는군요. 저 안에 무수히 작은 전구들이 들어있어서요. 각자 빛을 냅니다. 전구 안에 작은 전구들이 각자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네, 폴딩 더가 닫혔을 때 드나드는 문이고요. 자, 이거 자체는 자, 폴딩 더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리는 폴딩 더입니다. 이렇게 문이 밖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싱크대가 들어올 자리인데요. 오늘 싱크대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빠꾸 시켰습니다. 빠꾸 시켜서 또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밑에 이 빈티지 이 서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네, 시흥시에서 샀는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우리 집사람이 눈에 확 들어와서 샀습니다. 자, 여기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고요. 이렇게 네, 반다지가 두 개 있고요. 네, 여기는 아직도 공사가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등이 두 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쇼파형 온돌 침대, 네, 쇼파형 온돌 침대가 있고요. 운동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네, 저의 바이크 가죽 옷들이 꽉 들어 차 있습니다. 아까 들고 오는데 무거워서 네, 엄청 무거웠습니다. 이게 가죽으로 된 옷들이기 때문에 많이 무겁습니다. 자, 여기서 밖에 여긴 예, 여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예, 아까 밑에서 이 등을 보았는데 이 등은 잘 안 보였었는데 다락방에 올라와서 보니까 잘 보이네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폴딩 도어로 이렇게 예,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옷을 전부 예, 걸어 두려고 예, 폴딩 도어를 만들었습니다. 따로 이 옷장이 있는데 1층에도 있는데요. 옷이 저희들이 옷이 좀 많습니다. 근데 옷을 한 번 정도 샀을 때 바로 입고 안 입은 어떤 옷들도 엄청납니다. 저 이게 바이크 조끼인데요. 조끼들도 있고 지금 이 내려온 이 안산에서 갖고 온 이 짐 속에서도 바이크 옷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이크 옷만 한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 자, 이 다락방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또 제가 예. 올라오면서 바이크 탈 때 신던 신발을 또 소개를 안 시켜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신발을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신발장입니다. 임시 신발장인데요. 자, 여기 가에다가 또 신발장을 하나 짜긴 짤 겁니다. 짜긴 짤 건데, 자, 신발들이 가까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제 신발 중에 가장 비싼 신발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발이 60만원인가 70만원인가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제 신발 중에 제일 비쌉니다. 근데 보통 신발들이 다 뭐 바이크 신발은 한 2, 30만원씩 갑니다. 10 몇만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이 바이크 용품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네, 제가 바가지를 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달라고 하면 그렇게 주고 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드니까 사는 겁니다. 자, 이제는 바이크 용품에 대해서는 이제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상. 예. 아직도 공사가 많이 남았습니다. 공사가 많이 남았는데요. 공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들이 아직까지도 집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여기 전기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를 전구단을 달기 위해서 이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하루빨리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저도 제 전문적인 것이 전문적인 컨텐츠가 낚시 정보 방송입니다. 근데 시간을 많이 못 내서 제가 집을 지금 요즘 많이 찍어 올리고 있는데 저의 전문적인 컨텐츠는 낚시 정보 방송입니다.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매일 집만 찍어 올리니까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집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